돈이 되는 시장 새끼입니다. 오늘 다올투자증권의 이성웅 차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아침에도 뵙고 오후에도 뵙네요. 네. 자, 먼저 급등락 새끼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확인으로 보시죠.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 먼저 메디아나입니다. 거래량이 큰 폭으로 늘면서 오늘 6% 넘게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SMCNC, 사우디 네옴시티 수주 추진 소식에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13.18% 오르고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최대 주주인 두산이 보유 지분 4.5%를 10원의 블록딜 방식으로 매각한 여파로 -6.68%의 수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급등락하는 세 가지 종목 세 끼 알아봤는데요. 자, 이 가운데 한 종목 자세하게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알아볼까요? 메디아나를 한번 좀 보고 메디아나요? 좀, 네, 좀 판단한 게 나을 것 같은데. 그래서 메디아나 오늘 뭐 급등하는 이유가 제가 본다고 한다면 그냥 수급적인 영향. 네. 이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고요. 뭐 그러기 때문에 오늘의 뭐 상승분은 좀 5,500원까지 갔다가 지금 다시 4,980원까지 내려왔는데 이런 급등세를 좀 반납하는 모습 본다고 하더라도 어떤 모멘텀이 특별하게 없는 상태에서 거래량과 수급적인 영향으로의 어떤 쏠림 현상이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네. 근데 메디아나 같은 경우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의료기기 쪽 에서도 뭐 흑자를 계속 유지를 하고 안정적인 실적을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오늘 이 급등을 했을 때 메디아나에 대한 종목을 다시 한번 보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지금 메디아나 같은 경우에는 자동 심장 그런 세동기 그에 대한 판매 부분을 지금 담당을 하고 있는데 네. 주로 이제 제품군이 이제 ODM 한마디로 고객사에서 주문했을 때 자동으로 이제 ODM으로 생산하는 그런 기업이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주로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보다는 미국과 독일의 그런 의료기기 업체가 주요 고객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 메드트로닉 그리고 독일 같은 경우에는 시멘스 같은 대표적인 이런 의료기기 업체들이 이 메디아나의 이 자동 심장 제세동기랑 또 환자 감시 장치 여러 가지 부분에 주문을 많이 주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뭐 최근 같은 경우에 그 작년까지 이제 뭐 지금도 이 코로나에 대한 부분이 지금 종식되는 부분은 시간이 굉장히 좀 걸릴 것 같은 현재 상황인데 지금 이제 인프라 확충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이 메디아나에 대한 수주 같은 경우에는 계속 일어날 가능성은 좀 있다라고 네. 좀 판단이 좀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뭐 실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 연간으로 본다고 해도 영업이익이 꾸준하게 지금 증가를 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작년에 이 영업이 83으로 약간 주춤을 했지만 올해 지금 올해 상반기까지만 본다고 하더라도 작년에 영업이익의 이상의 영업이익을 달성을 했기 때문에 예전에 어떤 영업이 100억대 같은 경우에도 괜찮게 나올 가능성도 좀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습니다. 네. 뭐 그렇기 때문에 의료용 소모품 쪽에서의 매출 발생이 좀 크기 때문에 이 메디아나 같은 경우에는 안정적인 실적에 대한 부분이 가장 큰 장점이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작년에 부진을 벌써 이번 상반기에 회복한 그런 메디아나인데요. 그럼 가격 전략도 좀 알아볼까요? 지금 변동성이 굉장히 좀 심한 상태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네. 오늘 지금 4,970원 약간 상승폭 반납해서 이 정도 수준에만 저는 그 주가가 마감을 한다면은 이 5,000원 정도에서는 충분히 매수를 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고 지금 현재 뭐 영업이익률 본다고 하더라도 이 작년 하반기부터 지금 20%대 그러니까 15% 이상의 내외의 영업이익은 꾸준하게 유지하고 있으니까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이 보유 관점은 좀 유지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아, 중장기적으로요? 네네네. 그래서 목표가는 우선 1차적으로 5,500원을 제시하지만 5,500원 됐을 때 어떤 차익실현이라기보다도 5,500원 이상이 됐을 때 어떤 추가적인 매수를 고려해도 괜찮을 만한 가격이 바로 5,500원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됩니다. 네, 일단 오늘 5,000원 정도 마감이 예상이 되는데 5,000원 마감된 경우에 내일 매수해도 좋은 가격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요. 목표가는 5,5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메디아나 알아봤습니다. 다음은 수급 관련 종목 수급 세 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수화학입니다. 10.72%가 상승을 하고 있고요. 대한항공 2.3%, 그리고 대주전자재료 0.41%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세 종목 모두 개인들의 수급이 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수급 관련 종목 중에서 어떤 종목 알아봐야 될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 알아볼까요? 네, 이수화학을 말씀을 드릴 텐데, 네. 이수화학 지금 그 연일 어떤 상승폭을 지금 크게 지금 가져가고 있는 상태거든요. 네. 역시 뭐 전고체 배터리 쪽에서의 이 황화리튬에 대한 수요 부분이 지금 시장에서 얘기가 좋게 좀 평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어떻게 보면은 이 전기차 배터리 이 소재 쪽이라는 그런 평가가 좀 많이 있어요. 예. 뭐 그렇기 때문에 아시겠지만은 뭐 최근에 시장에 어떤 전기차에 대한 이런 테마는 아니죠. 이제 어떤 산업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뭐 이 전기차에 대한 모멘텀 황화리튬 공급 이슈인 거죠? 네네, 그렇죠. 네. 지금 현재 이쪽에서의 이수화학이 전기차 쪽에서의 이슈와 모멘텀이 좀 겹쳤기 때문에 그동안은 볼 수 없었던 시세를 지금 내고 있는 현재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 네. 지금 이제 이수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황화리튬에 대한 이 수요에 대한 부분을 발맞춰서 이 플랜트도 좀 건설을 하면서 이 4분기 때, 올해 4분기 때 본격적으로 이 부분을 생산을 할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황화리튬에 대한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이 탑재가 이 전기차 쪽에서는 아직까지 5% 이하거든요. 하지만 네네. 이쪽에서의 그런 시장이 커진다고 한다면은 이 탑재에 대한 부분은 계속 늘어난 상태고,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 이 황화리튬에 대한 수요는 당연히 따라가야겠죠. 어떻게 보면 소재의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수화학에 대한 관심을 뭐 주가가 좀 이 부분을 먼저 선 반영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 어떻게 보면 그 모멘텀 전기차 모멘텀 그리고 이 기본적인 본업 쪽 같은 경우도 안정적인 성장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 이수화학 같은 경우에 이 급등세가 뭐 계속 이어진다는 것보다도 이 급등세가 조금 좀 주춤했을 때는 이 눌림목 관점에서 매수 관점을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네. 역시 이수화학의 가장 큰 어떤 판매는 이 벤젠이거든요. 이 벤젠이요? 이 연성 벤젠 같은 경우가 이 세제의 주 원료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 작년까지 본다고 하더라도 특히 이제 그 인도나 약간의 신흥국 국가에서는 우리는 지금 현재 그 액체 세제 많이 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 신흥국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뭐 가루 세제를 많이 쓰고 있거든요. 이 가루 세제 쪽에서의 연성 벤젠에 대한 수요에 대한 부분이 더 많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수화학의 연성 벤젠 쪽에서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우리나라보다도 해외 쪽에서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원래 그전 같은 경우에는 이 수요가 중국 쪽이 가장 컸는데 지금 인도 쪽이 따라잡았거든요. 네. 뭐 그런 상황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수화학의 어떤 해외 쪽에서의 공략 부분 같은 경우에도 향후에 어떻게 방향이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긍정적인 전망을 유지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수화학 본업의 안정적인 성장 그리고 전기차 모멘텀까지 이제 투자 포인트로 짚어주셨는데요. 자, 그럼 가격 전략 좀 알아볼까요? 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수화학 같은 경우가 그 전에 어떤 그 화학 제품에서 이 뭐 전기차도 그렇고 이 전자 쪽에서의 소재 업체로 좀 탈바꿈하는 과정이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주가가 급등하는 부분은 번 예로 얘기하더라도 중장기적인 그 성장성을 감안한다면 중장기 보유가 맞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이제 가격이 25,200원을 기록하고 있는데 만약에 내일 정도의 주가가 살짝 눌림목을 보여주어서 24,000원까지 내려왔다라고 한다면 매수 관점을 한번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되고 네. 이 목표가는 좀 26,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22,000원 말씀드립니다. 네, 매수가는 살짝 눌림목이 나타나서 24,000원이 될 경우에 매수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 주셨고요. 목표가는 26,000원, 손절가 22,000원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테마 3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 테마 3기입니다. 먼저 임플란트. 테마 2.55%가 오르고 있고요. PCB, 인쇄율을 기파하는 2.04, 정유는 2.63%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테마 3끼 알아봤는데요. 자, 테마는 어떤 테마 알아보면 좋겠습니까? 오늘 관심이 뜨겁죠. 이제 임플란트. 네. 예, 기업들의 좀 주가 상승세가 좀 좋게 나와지고 있는데, 이 중국의 이 VBP 쪽에 대한 이 제도 부분이 좀 재밌는 사항이 원래 불과 한 달, 그러니까 이번 달 초까지만 하더라도 이 부분은 이제 우리나라 임플란트 업체들한테는 악재다라는 네. 의견이 있었지만 정부에서 좀 관여하겠다 이렇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한마디로 간단합니다. 이제 예. 중국 정부에서 이제 임플란트 같은 어떤 소모품이나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 가격이 너무 높으니까 네. 이제 중국의 그 시민들이 임플란트를 임플란트를 하고 싶어도 높은 가격 때문에 이 접근하는 게 굉장히 좀 힘들었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중국 정부가 직접적으로 이 소모품이나 이런 부분을 컨트롤하면서 전체적인 이 임플란트 가격을 좀 떨어뜨린다는 그런 취지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네. 근데 중요한 부분이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에 이거에 대한 제도가 처음에 나왔을 때 당연히 이 가격이 떨어지니까 이 우리나라 임플란트 업체들의 마진이 줄어들 것이다 라는 그런 의견이 좀 있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주가도 임플란트 업체들 많이 조정을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시행에 대한 부분의 내용을 보면은 이 중국 정부가 임플란트에 대한 부분을 이 국립이나 이쪽에서의 정부가 운영하는 정부 소속에 있는 이 병원 쪽으로의 납품을 한다라는 좀 얘기가 좀 나와주고 있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물론 이제 가격 떨어지지만은 이거에 대한 접근성이 용이해지니까 판매량도 늘어날 가능성이 크고 여부 네. 생각해 보면 그리고 우리나라 임플란트 기업들이 이 중국의 그런 국영 이런 의료기관보다도 민간 쪽에서의 의료기관 쪽의 납품이 더 크거든요. 뭐 그러기 때문에 이 중국도 이 임플란트 했을 때 좋은 제품을 쓰고 싶은 생각이 좀 크기 때문에 이런 VBP에 대한 그 시행 같은 경우가 여러 면에서 봤을 때는 그동안의 악재라는 것보다도 오히려 좀 추가적인 호재가 될 수가 있다는 의견도 있으니까 네. 지금 제가 봤을 때 덴티움도 그렇고 다른 오스임플란트도 주가 좀 올라가는 거는 그전에 우려됐었던 부분이 바뀌니까 낙폭을 빠르게 회복하는 과정을 생각하고 있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그전에 전저점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야 된다 생각되고 그중에서 대표적으로 덴티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번 달 초에 10만 원 이상까지 왔다가 지금 8만 원대인데 이 낙폭을 회복하는 과정에서는 충분히 매수 관점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덴티움 매수 관점에서 접근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자, 가격 전략도 한번 알아보죠. 네, 지금 이제 8만 7,300원 기록하고 있는데 네.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수학처럼 내일 만약에 좀 주가 눌렸을 때 눌림목 지점에서 8만 6천 원 정도에서 매수해도 괜찮지 않을까 판단되고 목표가는 9만 4천 원 그리고 손절가는 8만 원 말씀드립니다. 네, 임플란트 업체 가운데서 덴티움 최선호주로 분석을 해주셨고요. 목표가는 9만 4천 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